동의의 마음. 옛날 어느 마을에 두통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두통이는 정말 아주 예쁜 어린이였어요. 착한 어린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통이가 교회도 안 다니고 친구들을 막 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도둑질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나는 친구들 막 때려줄 거야. 나는 거짓말도 잘할 거야.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을 거야. 난 밥 먹다가도 테레비 볼 거야. 난 밥 안 먹어.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야. 근데 애들이 일요일 날만 되면 다 어디 가는 거지? 몰라요. 저기 교회 가는 거야. 교회, 여기 교회 있잖아. 애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봐. 맞아,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야 돼.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구덩이에 푹 빠지게 해야지. 애들이 나온다. 이제 예배 끝났나 봐. 애들이 나오면 이제 여기 푹 빠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데. 재밌지? 아니요. 얼마나 애들이 골탕 먹으면 얼마나 재미있는데. 나온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까. 오는 거야. 나 교회. 야,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데. 너 교회 가면 좋은 말씀도 듣고 그리고 생일잔치도 하고 그리고 선물도 받아. 뭐? 교회 가면 선물도 줘? 그래. 그리고 조금 하나님 말씀 듣고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 야, 천국이 어딨어? 없어. 왜 없어? 있어. 여기 있는 애들한테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천국이 있어? 없어? 있어. 다 있지잖아.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왜 침을 뱉어? 교회다가. 미안. 이제부터 너도 교회 가자. 안 가. 가자. 안 가. 가자. 안 가. 예수님, 두통이 교회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교회 주세요. 야, 왜 그래? 너도 교회 가야 돼. 예수님 앞 믿으면 너 어디 가는 줄 알아? 어디 가? 나 왜 지옥 가? 거짓말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옥이 어떤 곳이야? 아주 뜨거워. 목욕탕이야? 목욕탕보다 더 뜨거워. 얼만큼 뜨거운데? 잘 봐. 교회 안 갈 거야.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선생님이다.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우리 집 순이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 여기 구덩이를 파놓고 빠뜨렸다며. 어린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네. 어디? 여기. 저기. 어디? 야, 너 나와봐. 왜요? 네가 두통이야? 예. 네가 여기다 구덩이 팠지? 안 팠어요. 어린이 여러분, 네 두통이가 여기 구덩이 팠지요? 왜 그랬어?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네 말을 왜 안 들어?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교회 가요. 야, 교회 맨날 가는 게 아니고 일요일날, 주일날만 가는 거야. 주일날. 주일날 왜 교회를 가요? 너 그럼 주일날 학교 가야 되냐? 아니요. 그럼 주일날은 교회 가는 게 주일날이야. 왜?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주일날 공부하는 애, 학교 가는 애 봤어? 안 봤어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왜 예배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럼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착해지는 거야. 나 착해요. 어린이 여러분 두통이 착해요? 아니요. 애들이 안 착하다고 그러는데. 나 착해요. 안 착해. 아, 우리 두통이가 착한 어린인지 안 착한 어린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우리 여러분들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자, 두 손을 이렇게 모아봐.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여. 아유, 나 이쪽으로. 네. 자, 두 손 모아. 고개 숙여. 아유, 너무 많이 숙였어. 이렇게. 이렇게요.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알아해.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자, 고개를 숙여. 이제 두통이 마음속을 한번 보는 거야. 과연 두통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과연 두통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아, 어디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해서 열까지 세는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 뭐야? 나는 말 안 듣는 마귀야. 뭐? 너는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해도 맨날 게임만 하지.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러면 밥 먹어야지. 왜 핸드폰 가지고 게임만 해? 그리고 이빨 닦으라고 그러면 뭐 해? 안 닦고. 이빨도 안 닦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시키는 거 해야 해. 아니. 난 이렇게 말 안 듣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듣지요? 아니요. 나는 이렇게 말 안 듣는 어린이가 너무너무 좋아. 내 마음속에 말 안 듣는 마귀가 있어.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이번엔 다섯 가지 세는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사는 싸움마귀야. 어? 너는 맨날 동생을 때려주지. 왜 때려? 말 안 듣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덤비지. 왜 엄마한테 덤벼? 돈 안 주잖아. 그러면 나는 두통이 마음속에서 오래오래 살 거야. 여러분들도 친구들 막 때려주죠. 여러분들도 동생을 막 꼬집죠? 아니요!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한테 막 덤비죠? 아니요! 나는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들어갈 거야! 하하하!
엄청 무서워.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 저런 게 다 있는 거야? 아니 아니야. 이번엔 다 네까지 세 보는 거야.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 마귀야. 뭐? 나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 냉장고 속에 있는 치즈 누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근데 왜 엄마한테 안 먹었다 그랬어? 엄마한테 먹었다 그러면 매 맞을 것 같아서 그래. 그렇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 응. 나는 이렇게 날마다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친구들에게도 거짓말하고 난 거짓말 잘하는 언니가 좋아.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가만 있어봐. 내 맘속에는 왜 이런 이상한 것들만 있는 거야? 아니야. 이번에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보자. 여러분 이번에는 여섯 가지 세는 거야.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거북이다! 나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루뱅이 마귀야. 뭐? 넌 날마다 잠만 자려고 그러지? 네! 그것도 그루뱅이 마귀지. 그리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엄마가 정리하라고 그러면 뭐래? 아니! 왜 정리를 안 하는 거야? 귀찮아! 그게 바로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도 그루뱅이죠? 아니야! 여러분들도 잠꾸러기죠? 아니야! 난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돼! 아니 내 마음속에 아니야. 이번엔 일곱 가지 세보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누구야? 나는 욕심꾸러기 마귀야. 뭐? 너는 맨날 동생이 먹는 딸기도 네가 더 많이 먹겠다고 맨날 뺏어 먹지? 어, 나는 많이 먹어야 돼. 동생은 조금 먹어야 돼? 어. 왜? 동생은 조그마니까 조금 먹어야 돼. 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기 때문이야. 나는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욕심 많지요? 아니야! 엄마가 먹는 것도 막 뺏어 먹으려고 그러죠? 아니야! 동생이 먹는 것도 막 뺏어 먹죠? 아니야! 나는 욕심 많은 어린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나기. 허! 허! 안 가! 허! 안 가! 허! 안 가!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오! 안 돼! 어떡하면 좋아! 어린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나쁜 마귀들이 가득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린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를 쫓아버려 주세요. 슬픔아. 왜 선생님? 그래,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어? 나쁜 마귀들이 많아요. 그래, 나쁜 마귀들이 너희 마음속에서 날마다 엄마 말 듣지 말아라. 그리고 또 거짓말해라, 욕심부려라, 싸워라, 때려줘라, 그러는 거야. 어떡하면 돼요? 그 마귀들을 다 쫓아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쫓아버릴 수 있지? 글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이렇게 기도하면 돼. 어? 다 따라해봐.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아, 여러분들도 따라하자.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나쁜 나귀들. 나쁜 나귀들. 다 쫓아버려 주세요. 다 쫓아버려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아저씨, 아저씨 누구예요? 어린이 여러분, 이 아저씨 누구예요? 근데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어, 피가 난다. 어, 엄청 무섭다. 넌 당신 때문에! 뭐라고요? 도통아, 어? 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렇다. 그래서 너를 천국에 가게 하려고 내가 죽었단다. 네? 난 나쁜 어린이인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아, 천국에 갈 수 있단다.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그러면 나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부터 주일날마다 교회를 잘 다녀야 돼. 와, 나 이제부터 그러면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겠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예, 이제 나 밤마다 텔레비도 일찍 왜 텔레비 보는 것도 안 하겠어요? 이제까지는 텔레비를 몇 시까지 봤어? 12시까지요. 아니, 한밤중에 12시까지 텔레비를 보는 어린이가 어디 있어? 내가 그래요. 이제부터는 텔레비 보지 말고 성경 말씀 듣고 그리고 일찍 잠을 자야 돼. 예. 밥을 잘 먹어야 돼. 예. 밥 먹는 시간에 게임하면 안 돼. 예.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모두 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 거죠? 예. 교회 잘 나올 거죠? 예. 나 이제부터 교회를 잘 다니겠어요. 그리고 나 예수님 잘 믿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예, 나 이제 교회 갈 거예요. 교회 갈 거예요. 네, 이리하여 두통이는 그때부터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았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거짓말도 안 했어요. 욕심도 안 부렸어요. 땡깡도 안 부렸어요. 네, 밥도 잘 먹었어요. 늦잠도 안 잤어요. 밤늦게까지 텔레비도 안 봤어요. 우리 어린이들 모두 다 착한 어린이 되고 싶죠? 그렇다면 우리 두통이처럼 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